네, 마지막 소식은 음악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펜타포트 아닙니다. 펜타포트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거고, 먼저 이 페스티벌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JUMF입니다. 바로 전주 얼티메이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JUMF 이번 라인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소식을 갖고 왔고, 최종 라인업은 이제 7월 6일날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지는 라인업이 나온지는 10일이 좀 넘었고, 8월 11일 금요일부터 8월 13일 일요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티켓을 빨리빨리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8월 11일 금요일부터 8월 13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지고요,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최종 라인업은 말씀드린 대로 7월 6일날 모두 공개가 되었고요. 1회차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할게요. 모든 분들을 다 쓸 순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메모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1회차 라인업은 일단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그룹들 중에서는 오마이걸, 네, 오마이걸이 7월 24일날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면서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컴백하고 페스티벌까지 또 참여를 하면서 신곡도 들어보고, 또 뭐 돌핀, 던던댄스 뭐 엄청 많잖아요. 진짜 여름에 청량함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마이걸이라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도 볼 수 있고, 또 드림캐쳐 나옵니다. 아, 제가 또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애정을 하고 있는 그룹이죠. 락 음악과 아이돌 음악을 정말 케이팝을 절묘하게 절충시킨 메탈에 가깝죠. 굉장히 셉니다 노래가. 드림캐쳐도 나온다고 하고, JYP 소속의 아이돌 밴드인 엑스디너리 히어로스까지도 참여를 합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스 언젠가 꼭 리뷰를 하는 시간을 제가 진짜 잡을게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제가 진짜 몇 번을 언급드렸는지 모르겠고, 영상도 한 3개 정도 나왔었죠. 롤링쿼츠, 아, 작년에 또 신곡도 나왔었고, 나잡아봐라, 롤링쿼츠도 JUMF 1회차 라인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회차 라인업부터 굉장히 빡셉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불고기 디스코라는 밴드도 그렇고, 그리고 비아이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들까지도 1회차 라인업에 포함이 돼 있어서 팝과 또 밴드 음악의 또 적절한 조합이 돼 있는 1회차 금요일 라인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회차 라인업이 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만 갈 수 있다면 2회차를 갈 것 같아요. 네, 1차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퍼톤스, 원슈타인, 로맨틱 펀치, 크라잉너, 쏜애플, 브로큰 발렌타인, 트랙스 픽션, 해리빅 버튼,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등, 와, 진짜 밴드 라인업이 쨍쨍합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정상급의 밴드 집합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밴드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말할 것도 없고, 페퍼톤스도 말할 거 없죠. 너무 유명한 밴드고, 또 그 사이에 원슈타인이라는 래퍼 분까지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핫한 분이시죠. 보시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 라인업 보시면은 진짜 굵직굵직한 힙합 가수분들이 한 분 이상씩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일차는 원슈타인님이 또 들어가 있고, 로맨틱 펀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밴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몽유병 너무 좋아하고, 뭐 그 외에도 또 토요일 밤이 좋아 등등 로맨틱 펀치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고, 크라잉너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쏜애플 브로큰 발렌타인은 뭐 제가 제일 뭐 좋아하는 대한민국 락밴드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두 팀이기 때문에, 쏜애플은 뭐 얼마 전에 CGV에서 단독 콘서트 상영회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밴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브로큰 발렌타인 진짜 오랜만에, 아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부발을 제가 좋아하는 걸 떠나서, 지금 입고 있는 게 이게 브로큰 발렌타인 티셔츠잖아요 여러분. 의식해서 입은 게 아니고 일상복으로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큰 발렌타인 형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락 페스티벌에 또 쓰는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브로큰 발렌타인 형님들도 굉장히 소식을, 연락을 먼저 주셨대요. 전주 이쪽에서 주최 측에서 먼저 브로큰 발렌타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또 주셨고, 타임도 되게 좋은 타이밍에 배정이 또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밴드였잖아요. 엄청 수상 이력도 화려하고, 실력 하나로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최정상에 있는 그런 밴드잖아요. 퍼포먼스 너무 뛰어나고 무대 매너 너무 좋고, 그래서 브로큰 발렌타인 형님들이 이번에 전주 얼티메이트 뮤직 페스티벌 2일차 라인업, 이 빵빵한 라인업 사이에서도 정말 좋은 시간대에 또 공연 배정을 받으셔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하지 않나. 그래서 브로큰 발렌타인 형님들 진짜 오랜만에 또 락 페스티벌 쓰시는 거다 보니까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 무대에서 진짜 혼과 열의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공연에 근데 혼과 열의를 다 해주셔서 하시는데, 좀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꼭 보내고 싶고, 트랜스픽션, 너무 또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트랜스픽션이라는 밴드도 저희가 작년에 락품 명품 콘텐츠 하면서 노래를 또 다뤄본 적이 있었고, 해리 빅버튼이라는 밴드도 있어요. 해리 빅버튼 밴드도 홍대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밴드고, 이 밴드도 오래됐어요. 오래되신 분들이고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페스티벌에 저희 영상을 통해서 뭐 가실 분이 있거나, 아니면 원래 갈 예정이셨던 분들은 해리빅 버튼이라는 밴드를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꼭 가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좀 정통 락의 진수를 좀 보여주는 그런 밴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치맨이라는 분은 저희 또 얼마 전에 박건우 선생님이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게이트 플라워즈 밴드를 또 다룬 적이 있었죠. 또 그 밴드도 또 8년 만에 또 컴백이었고, 그 게이트 플라워즈의 박건우 선생님이 다른 밴드를 하나 더 하고 계세요. 바로 오버드라이브 필로소피라는 밴드를 하고 계신데, 그 오버드라이브 필로소피의 기타리스트가 리치맨이라는 분이십니다. 저분은 이제 블루스 기타를 굉장히 좀
맛깔나게 치시는 분이고 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에도 또 나오셨었고 그런 분으로 제가 작년에 또 소식은 또 들었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밴드가 바로 리치맨과 그로브 나이스이라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 좀 블루스한 이런 좀 뭔가 좀 고급 감성? 락 고급 감성을 좀 끈적끈적한 이런 기타 소리도 들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밴드의 공연도 보러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라인업 정말 좋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정상급 락밴드들 총집합이지 않나. 3일차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림, 멜로망스, 10cm, 선우정아, BY, 실리카겔, 디어클라우드, 행로낭 등등 많은 또 인디밴드들뿐만 해가지고 또 힙합, 발라드, 또 팝 가수들 많이 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또 마지막 날을 또 대미를 장식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빵빵하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자우림 말할 것도 없고 멜로망스 팀도 엄청 죽였죠 작년에. 네, 작년 엄청 발라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라드의 또 전성기를 또 이끌어가는 그런 또 작년에 제일 핫했던 발라드 가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0cm 뭐 말할 것도 없고 선우정아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선우정아님도 또 출연을 하시고 BY 뭐 말할 거 있습니까? 뭐 쇼미 우승자시고 뭐 BY 하면은 뭐 한국 대표 래퍼 중에 또 한 분이시죠. 실리카겔 제가 또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드렸던 밴드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인디씬에서 굉장히 핫했고 락 페스티벌에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펜타포트도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리카겔 꼭 추천드리고 디어 클라우드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고 오래됐던 형님들이시고 또 짬파가 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디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 락의 진술을 또 느껴보시면 좋겠고 행로난 그러니까 지금 셋째 날을 좀 보면 행로난 밴드 같은 경우는 데뷔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요즘에 핫한 인디밴드들도 좀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위차 라인업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힙합이나 또 발라드도 들어가 있고 좀 다양한 제일 다양한 좀 장르가 분포가 되어 있는 마지막 날 라인업이기 때문에 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걸로 보이고요. 러닝타임이 하루에 10시간씩입니다. 그래서 600분이죠. 하루에 금요일 10시간,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10시간 오후 1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현재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네이버, 뭐 인터파크, 멜론, 예스24 등에서 티켓 구매 가능하고요. 사전 예매는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 예매는 끝났지만은 1일권을 8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가도 8만원, 토요일만 가도 8만원, 일요일만 가도 8만원이고요. 2일권은 12만원입니다. 금, 토를 가도 12만원, 토, 일을 가도 12만원입니다. 3일권은 16만원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인 이상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체나 청소년분들은 30% 할인, 장애인분들, 국가유공자분들은 50% 할인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또 할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좀 멀다고는 느낄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여름 또 축제의 한 마당이고 라인업 자체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펜타포트급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외에도 독일 아티스트, 일본 아티스트 분들도 나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뭐 필리핀 아티스트도 나오고 그래서 해외 밴드들도 많이 나오고요. 라인업 자체 일단 한국 가수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가수 라인업만 보더라도 1일차, 2일차, 3일차 라인업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가족분들끼리 뭐 애인분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페스티벌인 것 같아가지고 또 이 페스티벌이 개최된 지 몇 년 됐어요? 오래된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좀 근본 있는 또 페스티벌 중에 하나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셔가지고 축제의 장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축제의 장을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